강남구가 지난 16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남경찰서, 수서경찰서, 강남소방서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강남구와 위 기관들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.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발굴과 제보, 복지 서비스 연계, 지원 등 위기가구를 위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강남구는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